기출 유형 문제 1회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여러분 스스로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파일 뉴 눌러주시고 파일부터 작성을 할게요. 1번 고급 툴 도구 활용에 대한 문제 보시면 JPG 400에 500픽셀로 지정되어 있죠. 리솔루션 72로 되어 있고요. 인치당 픽셀로 설정되어 있고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흰색으로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레이어가 이런 상태로 만들어지고요. 400에 500의 사이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리드가 저는 바로 나타났는데요. 그리드가 안 나타나는 분은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서 그리드라는 거 실행을 해서 그리드 라인 에브리는 100픽셀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는 2를 지정 OK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뷰 메뉴에서 쇼에 그리드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면 위치들 지정할 때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파일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에서 Save As 눌러주시고요. 이미지 폴더 위에 있는 이 네모수 GTQ라는 폴더에 파일을 저장할 건데요. 포맷은 PSD라는 파일 형식으로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문제들 보면은 지금 수험 번호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번호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자신의 본명 쓰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번호 이렇게 여기까지가 실제 파일 저장 규칙인데요. 임시로 원래 크기의 파일 저장할 수 있도록 참고라고 저는 따로 해서 저장을 해 두도록 할게요. 이제 실제 작업할 텐데요. 파일에서 오픈해 주시고 이미지 밑에 있는 그림 1급 다시 1 파일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A, 컨트롤 C까지 해서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1급 다시 1이니까요. 1 다시 1이라고 바꿔 놓을게요. 이미지 크기가 상당히 크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여러분들 출력 형태와 맞게 크기와 위치랑 조절을 해 주세요. 조절했다면 필터 메뉴로 가서 브러시 스트로크라는 데 가서 크로스 해치라는 메뉴를 실행을 해주고 이 필터를 적용을 해주세요. 그림 효과 2번을 보면 세이브 패스에서 꽃 모양을 만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영역에다가 꽃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펜툴 선택을 해주시고 펜 툴의 옵션에서 여기에서 패스를 선택을 해줘야지 이 모양을 안 만들고 패스 영역만 만들겠죠. 그리고 다른 거 작업 그대로 그냥 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 꽃잎 만들고 나머지 꽃잎 추가로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위에 옵션에서 처음 만든 다음에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리드와 눈금자를 활용해서 펜 툴로 꽃잎을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들었다면 패스 패널로 가주시고요. 워크패스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이름을 꽃 모양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 다시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새 레이어 만들기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 패스 패널 다시 가신 다음에 하단 맨 앞에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하시면 정경색으로 칠해지는데요. 흰색으로 칠할 수 있게 이걸 흰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클릭하시면 하얀색, 정경색 채워져요. 그림 효과 3번 할게요. 파일에 오픈해서 1급 다시 2번 파일 불러와 주세요. 레이어 패널 가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1급 다시 2 모두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세요. 레이어 2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 싶게 1-2라고 해놓을게요. 그 다음 이제 무브 툴로 위치를 여러분들 보기 좋게 맞춰주세요.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1급 2와 이 레이어 1 사이 여기 경계선을 Alt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 나타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무브 툴로 여러분들 출력 형태 보여지는 것처럼 이거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기 위해서 1-2에서 레이어 1로 선택을 바꿔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너 섀도우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없애고요. 오케이 눌러 주세요. 그다음 다시 위에 다음 작업 위해서 1-2를 다시 선택한 상태로 있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파일 오픈을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1급 다시 3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나비만 필요하니까요. 매직원드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 두 번째 거 선택을 해주시고, 추가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비 아닌 부분만 모두 다 선택되게 해주면 되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 빨리 선택을 하려면, 여기 지금 보면 라소 툴 있죠? 이걸로 필요 없는 부분들, 여기도 역시 추가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인버스 해줘야 나비만 선택이 되겠죠? 컨트롤 C 해주시고, 닫아주시고, 컨트롤 V 해주신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주세요. 나비에서 컨트롤 T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아까 패스로 만든 꽃 모양에 이렇게 지정이 된다면요. 뷰 메뉴에서 여기 쇼 보시면 타겟 패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체크를 없애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T 하면 요것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비 조절하면서 1-1에 있는 이꽃 모양 배경도 다시 크기 좀 조절했고요.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할 건데요. 아우터 글로우라는 게 지정돼 있죠.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 사이즈는 10 픽셀 정도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그림욕과 쉐이프 툴로 나비를 만들 거예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선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쉐이프 레이어 선택, 그리고 쉐이프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네이처 선택해주시고 오케이. 그다음 원하는 나비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이제 컨트롤 T로 크기 위치 조정해주세요. 조절 후에는 여기 옵션으로 올라가셔서요. 여기 스타일 없음 선택해주시고, 그리고 색상을 지정을 해줘서 나비를 바꿔주세요. 색깔 바뀐 다음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할 건데요. 이너 글로우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이즈는 한10 정도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보여지도록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쉐이프 1 상태에서 컨트롤 J 눌러주시면 쉐이프 1 카피라고 하나 더 만들어졌죠? 색상을 먼저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색상 지정을 해주시고 우선 무브키 툴로 위치 이동하고 그 다음 컨트롤 T로 크기와 그 다음 각도 그런 거 모두 다 조절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입장식 모양 커스텀으로 만들 거예요. 쉐이프 툴 선택된 상태에서 쉐이프 종류 바꿔줄게요. 여기에 어너먼트 선택 OK. 여기 보시면 입 장식 모양이라고 있죠? 요거를 역시 마우스로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그렸다면 다시 쉐이프 툴에서 위에서 스타일 먼저 없애주세요. 지정을 다른 걸 해줘야 되죠? 그리고 색상도 바꿔줘야 되니까 클릭해서 색상 다른 걸로 변경을 해주시고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여기에서 플립 호리존탈에서 바꿔주시고 크기 위치, 그다음 회전 각도 조절해 주세요. 조절이 끝났다면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이번에는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크기는 2픽셀 선택, 색상은 검정색 아닌 흰색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이제 문자 입력 해 주시면 돼요. 텍스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속성은 에이리얼이죠. 자, 영어 밑에 가서 선택을 해주시고 레귤러 상태에서 볼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40포인트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말고 왼쪽 정렬 상태로 놓을게요. 색상은 따로 지시 안돼 있죠. 그러면 나타날 비슷한 위치에다가 놓고 글씨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옵션에서 다른 거 수정할 거 없으니까 컨트롤 엔터에서 글자 입력 상태에서 빠져나올게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밑에 레이어 스타일 가셔서 드롭 섀도우라는 거 먼저 지정을 해줄게요. 해주고 그다음에 보시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거 해줘야 되죠?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 색깔 바꿔야 되니까 왼쪽 아래서 더블 클릭해서 색상 입력해 주시고요.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해서 색상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 레이어 스타일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브 툴로 위치 다시 한번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 1의 모든 조건 다 했으니까 이제 파일 세이브 먼저 해 주시고 JPG 저장해야 되겠죠. 세이브 as 하신 다음에
포맷을 JPG로 바꿔주시고 파일 이름 형식에 맞게 JPG 저장을 해주세요. 한10 정도로 해놓고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체크 이거 확인해 주시고 OK 눌러주세요. 크게 작아졌죠? 이것도 제출용이죠. Save as 해서 이름 똑같이 맞게 PSD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두개 파일은 여러분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죠. 이거는 닫아줄게요. 이제 문제 2번 사진 편집 응용 작업할게요. 파일에서 New 실행해 주시고요. 400에 500 크기 다른 거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그리드 보이게 해주시고요. 저희는 보이니까 바로 눈금 보이기 쉽게 해놓을게요. 눈금 안 보이면 Ctrl R 키 눌러서 눈금 보이게 해주시면 되고요. 파일 Save As 하셔서 PSD 형식으로 두 번째 파일이라고 이름 여러분 이름으로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제 첫 번째 그림 효과 1급 다시 4파일 불러올게요. 파일 오픈하셔서 뇌문서 GTQ 이미지 폴더에 가셔서 두 번째 파일 불러와 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크기 조정은 안 해도 되는데 저처럼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위치 조정하고 살짝 기울이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 눈금 단위 맞춰서 조절하시면 좀 쉽게 할수 있고요.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오시고 파일 메뉴에서 아티스틱에서 드라이브러시라는 거 실행해서 지시대로 설정을 OK를 눌러주세요. 복유하면 다시 100% 상태로 좀 맞춰놓고요. 파일 오픈 다시 해서 1급 다시 5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불러온 후에는 아이 사진만 필요하고 배경 필요 없으니까 툴에서 여기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을 쭉 하시는데 위에 옵션 바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 거 되도록이면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작업하시면 편하겠죠? 이렇게 트랙을 쭉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모두 선택됐고 여기 작은 부분까지 모두 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셀렉트 인버스 컨트롤 C 해주시고요. 사진 복사했으니까 컨트롤 V를 해주세요.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정해주세요. 조정 후에는 레이어 패널에서 밑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유지 글로벌 라이트 체크 없앨게요.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출력 형태 보면 여기 어깨 부분의 색상만 옷 색깔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퀵 셀렉션 툴 상태에서 여기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휴 세츄레이션을 지정을 해주시면 여기에 마스크가 이렇게 지정된 상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위에 휴 세츄레이션에서 휴의 값을요. 여기는 50 정도 지정해 주시고요. 세츄레이션도 50 지정해 주시고 라이트니스는 마이너스 10 정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숫자 값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로 이 발을 움직여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색상으로 맞춰주면 돼요. 수치는 이거하고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컬러 라이즈 했을 때또 색상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체크 이번엔 없앤 상태로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 패널은 닫아줄게요. 그리고 레이어 다시 잘 보이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 지시대로 할게요. 여기 회색 부분 더블클릭해도 파일 오픈할 수 있거든요. 1급 다시 6번 파일 열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도 매미만 필요하거든요. 다시 퀵 셀렉션 툴로 배경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불필요한 부분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셀렉트 반전을 해주시고 컨트롤 카피 그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주신 다음에 컨트롤 T 하고 크기와 위치 조정해주세요. 지정 완료 후 이번에는 FX에서 Bevel and Emboss 선택 그 다음 OK를 유지 글로벌 라이트 없애주시고요. OK 체크해주세요. 다음 작업은 쉐이프 툴 작업인데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이름 바꿔놨죠? 1-1, 1-2, 1-3으로 그림에 해당되는 걸로 이름을 바꿔놨는데요. 이름 바꾸는 건 여기 더블클릭인데 이빈 공간을 더블클릭하면은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FX 밑으로 가서 하는 시간 좀 단축하려면 여기 더블클릭한 다음에 해당된 거 클릭해서 설정을 해주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툴박스에서 여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쉐이프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 쉐이프에서 이제 모양 찾아내야 되겠죠. 여기에서 네이처 선택 OK 해주시고 원하는 나뭇잎 모양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우선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무브툴 한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을 해주세요. 위치 먼저 조절을 해주시고 위에 다시 이 툴박스에서 색상이랑 바꿀게요.
완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위에서 옵션에서 스타일을 바꿔줘야 되겠죠. 스타일 없음 상태로 해주시고 우선 컬러는 지정된 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너 섀도우라는 거 선택해주시고 디스턴스는 2로 줄여주시고요. 사이즈도 2로 줄여주시고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없애주시고 OK 눌러주세요. 그 다음 다른데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적용된 거 확인하죠. 다음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 위에서 또 작업을 해야 돼요. 위에 옵션 바 그대로 놔두시고요. 쉐이프에서 모양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입장식 모양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장식 쪽으로 가볼게요. OK 해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위쪽에서 작업할 건데요. 여기 방금 만들었던 쉐이프 보시면 얘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1-3 아래쪽 경계선으로 끌어다가 놔주시면 그리고 다시 1-3을 선택을 해주시면 모양이 출력 형태처럼 바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적당하게 그려주시고요. 선택이 안 됐네요. 다시 선택 그리고 적당한 크기 그려주시고 크기 위치 조정 먼저 해주세요. 조절했다면 더블 클릭이나 엔터 눌러주시고요. 여기 빈 공간 하면 그 레이어 스타일 나온다고 그랬죠? 이너 섀도우 바로 여기서 없애주셔도 되고요. 위에서 스타일을 먼저 없애준 다음에 다시 적용을 해줘도 상관없어요. 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너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거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그라디언트 색상 바꿔야 되니까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 더블 클릭하고 색상 변경, 오른쪽 아래도 더블 클릭하고 색상 변경, 이렇게 해서 OK를 해주시고 빠져나오면 두개 적용된 거볼수 있을 거예요. 위에서 색상 우선 지시되어 있는데 바꿀 필요가 있나요? 따로 지시가 없죠? 그렇다면은 여기 위에는 그냥 임의 색상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교재 설명을 보시면은 여기 이너 섀도우에서 디스턴스를 3으로 바꾸고 그리고 사이즈를 2로 바꾼 게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 나타나는 모양을 최대한 출력 형태하고 맞추려고 하는 건데 지시된 사항이 아니니까 이 숫자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는 특별히 감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요. 감점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판단으로 최대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화면 좀 다시 100% 상태 눈금자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제 문자 입력 및 레이어 스타일 적용 남았는데요. 툴에서 문자 선택, 옵션 바에서 바탕이라고 글자를 입력하신 다음에 바로 글꼴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글자 크기 35포인트 지정해 주세요. 그 다음 왼쪽 정렬에서 글자 색만 여러분 확인해 주세요. 흰색으로 맞춰 주시고 클릭해서 글자 바로 타이핑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와프 텍스트 클릭을 해 주시고요. 스타일에서 지정을 조개 모양이 위쪽으로 있는 이런 모양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호리존탈 상태에서 여기 밴드는 30 지정을 해 주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눈대중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해 주세요. 글자 입력 상태인데 레이어에서 이렇게 클릭해주면 밖으로 빠져나올 거예요. 여기 밖에 더블 클릭해준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서 스트로크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지시된 걸로 3픽셀, 그 다음에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 선택,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왼쪽 아래에서 지시된 값 입력, 오케이.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해서 지시된 값 입력, 오케이 해주시고 바로 이제 빠져나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대로 저장 한번 해 주시고요. 이제 제출용 파일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다시 Save As를 하신 다음에 JPG로 포맷을 바꿔야 되겠죠? 포맷, JPG 선택하고 제출용 파일 이름 맞춰 주시고 사이즈는 8에서 12 사이로 저장해 주면 된다고 그랬고요. 다시 이제 이미지 크기는 이미지 사이즈에서 10분의 1로 40에 50으로 조정해 주시고 밑에 스케일 스타일은 그대로 체크 안된 상태로 해 주시고요. 오케이 눌러 주시고 크기 작아지면 이제 Save As에서 제출용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제출용 파일 JPG와 PSD 두개 파일을 제출을 해 주시면 두 번째도 끝난다고 했어요. 이거 이제 닫아 주시고요. 이제 문제 3번 실무 응용 포스터 제작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서 New 선택해 주시고 600에 400으로 사이즈 지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눈금 보기 쉽게 해놓고요. 파일에서 Save As를 눌러서 파일 PSD로 참고 파일로 저장을 해놓을게요. 그림 효과의 1번 배경 그라디언트 지정할게요. 툴에서 우선 그라디언트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는 첫 번째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클릭해서 이제 색상 여기서 바꿔도 되고요.
여기 툴박스 아래에서 툴패널에서 바꿔도 됩니다. 왼쪽 아래에서 우리 레이어 스타일에서 바꾸듯이 지정을 해줄게요. 오른쪽 아래에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은 진한 색에서 밝은 색으로 색상이 지정이 될 거예요. 드래그 어디서 어디까지 하냐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진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데요. 출력 형태처럼 좀 맞춰주세요. 1급-7 파일 불러올게요. 이미지 폴더에서 파일을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거 1-7이라고 바꿔놓을까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하신 다음에 크기와 위치를 출력 형태 보고 맞춰주세요. 화면 크기를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주고 이미지를 좀 작게 보이게 해서 작업하면 이 맞추는 게좀더 수월할 거예요. 작업이 이제 끝났다면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노말 써 있는 거를 블렌딩 모드를 컬러 번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오파시티는 불투명도를 60%로 해서 살짝 흐릿하게 보여지게 해주시고요. 다음 작업으로 파일을 열어주세요. 1급-8번 열어주시고, 컨트롤 A, 그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확대하고 배치를 해주세요. 배치가 완료되었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노말 써 있는 블렌딩 모드를 라이너 라이트라는 거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오파시티는 60%로 적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다시 우선 이름 바꿔놓을게요. 보기 쉽게.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툴에서 다시 그라디언트 툴 선택, 그리고 위 옵션에서 클릭을 해준 다음에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밑에서 다시 색깔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0으로 되어 있는 검은색 해 주시고요. 오른쪽 아래는 더블 클릭해서 위에 모두 F로 써 있는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OK를 눌러 주시고요. 자, 100% 상태에서 보도록 하죠. Shift 누르고 수평하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배경 쪽 필요 없는 거는 안 보이도록 여러분이 좀 조정을 해주세요. 이제 1급-9 파일을 불러올 텐데요. 보시면 이거는 스탬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1급-9 전에 쉐이프를 우선 스탬프 모양을 찾아가지고 그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스태프 1이라는 걸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없는 상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색상은 이미 색깔인데요. 그냥 뭐 비슷한 색깔 하셔도 되고, 현재 그냥 이 색깔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드래그 적당하게 해서 잡아놓으시고요. 크기 컨트롤 T 눌러서 위치랑 맞춰놓으세요. 이제 1급 9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A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까지 해주시고요. 크기 조절해 주시고 위치도 좀 맞춰 주세요. 필터 메뉴로 가서 텍스처라이저 실행해 주시고 OK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제대로 안 보이죠? 그래서 쉐이프 1과 레이어 1, 이거 1-9로 바꿔놓을게요. 이두개 경계선에서 Alt 누르고 클릭 한번 해주면 이렇게 바뀌죠? 그럼 Move Tool로 이렇게 이동하신 다음에 Ctrl T를 눌러서 여러분이 크기 다시 맞춰 주거나 위치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제가 다른 방법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요. 먼저 이렇게 텍스처 하기 전에요. 원래 이 크기 상태에서 여기 오파시티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마름모가 어느 정도 보이죠? 그러면 이거 크기 조절할 때좀 맞춰서 하는 게잘 보이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조절하고 다시 오파시티를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100으로. 그리고 텍스처에서 텍스처라이저라는 거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Alt 누르고 경계선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보여지죠. 이름은 점수하고는 상관없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고요. Shape 1 레이어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FX 가서 여기서 스트로크를 먼저 지정해 줄게요. 2픽셀 지정해 주시고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이너 섀도우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이거 체크 없애 주시고 OK 눌러 주세요. 1-9 레이어 다시 선택해 주고요. 이번에는 1-10번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매직완드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옵션에선 위에 선택 방법 두개 겹쳐 있는 이거 선택을 해 주시고요. 터럴런스는 12로 하면 너무 조금만 선택될 거예요. 그래서 50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교재에 그 팁으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설명 보시고 여기 모두 선택하는 거를 해주세요. 선택을 다 했다면 셀렉트 인버스에서 컨트롤 C 카피하시고 그 다음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회전도 해 주셔야 되죠. 조절했다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아우터글로우를 지정을 해 주세요. 그 다음 1급 다시 11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대로 매직완드 툴 선택을 해 주시는데요. 여기 하얀색 부분, 필요 없는 부분들 잘 확인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 이쪽도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클릭해 선택을 해 주세요. 이제 셀렉트 인버스에서 또 컨트롤 C를 해 주셔야죠. 닫아 주시고 컨트롤 V를 해 주시고 이번엔 컨트롤 T를 하신 다음에 플립 호리존탈에서 이렇게 반전도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위치 조절 회전까지 모두 다해 주셔야 돼요. 위치 맞춘 후에 다시 매직완드 툴로 이 수박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육 부분만 다시 선택을 해 주세요. 선택을 했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휴 세츄레이션을 실행을 해 주시고요. 여기 휴와 세츄레이션 값에 각각 50과 30 정도 지정을 해 주면 되는데요. 보통 여러분 그냥 시험 시간에는 이거 드래그해서 이 색상 보고 맞추라고 그랬죠? 이 숫자 보고 맞추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노란색 계열로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닫아 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다시 잘 보이게 해놓고 레이어 이름 보기 편하게 맞춰 놓도록 할게요. 1급-11번 그림이 있는 레이어로 와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실행을 해 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거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베블 앤 엠보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뎁스를 60 정도로 지정을 해 주세요. 요거 없애 주시고 아우터 글로우도 있다면 없애 주시고 오케이 이제 해 주시면 돼요. 이제 그림 파일은 다 불러왔고요. 다시 휴 세츄레이션 1이 상태로 레이어 선택해 놓고요. 이제 모양을 생성을 해야 돼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서는 모양 만드는 거죠. 쉐이프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쉐이프 모양을 찾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오너먼트 가볼게요. 오케이 해 주시고요. 여기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적당하게 해 주세요. 옵션 바에서 스타일 없는 상태 그 다음 색상만 지정을 해 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절했다면 컨트롤과 알트를 같이 눌러 주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아래로 하나를 복사를 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쉐이프 2라는 레이어에 두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레이어 이름 옆빈 공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나타나면 여기에서 스트로크 먼저 지정할게요. 스트로크 2픽셀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하나 있죠. 베블 앤 엠보스 있으니까 선택해 주시고 뎁스는 60 정도로 지정을 해 주세요. 다시 쉐이프 툴에서 작업을 할게요. 쉐이프에서 다시 모양을 바꿀 건데요. 제일 밑에 웹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시계 모양 선택을 해주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 플러스 키를 먼저 누르면 마우스 포인트에 더하기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만들어지는 쉐이프 2에 추가로 하나가 더 그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드래그를 먼저 해주시고 쉬프트를 나중에 해주시면 정원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만든 다음에 스타일 없애주시고요. 색상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는데 디스턴스는 3 그리고 사이즈는 4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고 요거 없애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무브 툴과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이 위치 크기 맞춰주시고요. 이제 문자 입력할게요. 텍스트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에서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글자 크기는 15포인트로 바꿔주시고요.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을 여기서 클릭하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글자 색깔 잘안 보이죠? 자, 우선 와프 텍스트를 먼저 해도 글자 좀잘안 보일 것 같죠? 그런 경우에는 레이어 패널 클릭을 해준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먼저 지시된 거 지정을 해 줄게요. 다시 와프 텍스트 들어갈게요.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모양, 플래그 모양처럼 되어 있죠? 자, 좀 글자 보이죠? 이 상태에서 밴드는 한40 정도로 지정을 해 주고 OK를 해 줄게요. 그 다음 무브 툴로 위치 좀 맞춰주세요. 글자 위치를 맞추다 보니까 이 크기가 너무 큰것 같아서 다시 쉐이프 2를 크기를 좀 조절했어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조절해 주시고요. 다시 제일 위쪽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세요. 두 번째 글자 먼저 입력할 건데요. 위에서 옵션 먼저 지정하면 안 되죠? 자,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글자 엔터도 해서 이렇게 맞춰주고요. 글자는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고,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글자 크기 17포인트 지정해주시고요. 글자색은 검정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글자 나오게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FX 눌러주신 다음에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크기는 2픽셀, 그 다음 색깔은 지시된 색깔로 바꿔주세요. 이제 스페셜 오픈 입력할게요.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록 설정 해주시고, 글꼴 바꿔야 되겠죠? 에리얼이라는 글자 선택을 해주시고, 레귤러 상태, 그리고 25포인트 해주시고, 그 다음 가운데 정렬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고요. 색깔 따로 안 바꿔도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나타났죠? 그러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색상 바꿔줘야 돼요. 왼쪽부터 클릭할게요. 입력해주고, 오른쪽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값 입력해주시고, 그리고 빠져나와주면 됩니다. 스트로크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2픽셀 지정해주시고, 그 다음 색상 컬러 클릭해서 입력하고, OK 눌러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글자에 대한 그라디언트 잘 보면은 색이 좀 틀리죠? 그럴 때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이걸 더블 클릭해 주시고 다시 각도를 조절을 해 줄게요. 자, 0도로 하면은 지금 똑같은 색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OK를 눌러 나와 주시고 그다음 이제 무브투를 하신 다음에 화살표키든 마우스로 이동을 시켜서 위치 맞춰 주세요. 마지막으로 곤충 박람회 야간 개장 입력할게요. 툴 선택해 주시고 글자 글꼴 다시 도둠으로 바꿔줘야 되죠?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글자 크기는 35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 놓으시고, 글자 색, 임색상으로 선택해 주시고, 잘안 보이니까 좀 흰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글자를 클릭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 레이어 패널 클릭해서 빠져나오세요. 텍스트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 선택해 주시고, 스타일은 인플레이트 선택. 그리고 밴드 50 상태에서 OK를 눌러주면 출력 형태처럼 나타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나타나게 하고요. 스트로크 선택한 다음에 스트로크 사이즈는 3, 그리고 색상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클릭해 주신 다음에 색깔 왼쪽 오른쪽 지정해 줘야 되겠죠? 왼쪽부터 더블 클릭해 주시고 색상값 입력, 오른쪽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색상값 입력해 주시고,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여기서 스타일을 라이너로 되어 있는데요. 레이디얼로 선택해 주시고, OK를 눌러 빠져나오세요. 그 다음 이제 이 파일 다 끝났으니까, 세이브 먼저 해 주시고요. 이제 제출할 파일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세이브 as 눌러 주시고, 포맷 JPG로 바꾸고, 이름 제대로 수정해 주신 다음에 저장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하신 다음에 60에 40으로 바꿔주시고, 스케일 스타일 요거 체크 안 되게 OK 해주시고요. 그 다음 파일에서 Save As 누른 다음에 PSD 이름 제대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두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업 끝난 파일은 닫아주세요. 마지막으로 04번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 작성할게요. 600에 400으로 JPG 지시된 사이즈에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창 이렇게 띄워놔 주시고, 파일 Save As 하신 다음에 PSD로 임시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 주시고요. 위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깔첫 번째 거로 우선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라이너로 선택을 해 놓으시고, 노말 모드 상태, 오파시티 100% 상태, 그다음에 리버스가 체크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색상값 지정해야 되는데요. 아까 여기서 왼쪽 아래 더블 클릭하고 색상값 입력 OK, 오른쪽도 더블 클릭하고 색상값 OK 해주시고요. 그다음 위에서 아래로 시프트 누르고 수직으로 해주시는데요. 자, 이게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 리버스가 체크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파일 열게요. 1급 다시 12 파일을 이미지 폴더에서 저장된 걸 불러와 주시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 붙여넣기로 컨트롤 V 해주시고, 컨트롤 T에서 위치 크기 조절해 주세요. 회전까지 시켜서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 블렌딩 모드를 컬러 닿지, 그리고 오파시티는 70%로 입력을 해 주세요. 레이어 이름 보기 편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돋보기에서 리사이즈 화면 보기 편하게 100% 상태로 해놨어요.
이제 파일 1급 다시 13번 파일 불러올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까지 하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위치 컨트롤 T에서 맞춰주세요. 필터에서 아티스틱의 필름 그레인 실행을 해주세요. 오케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이거 우선 이름 바꿔놓을까요? 1-13이라고 바꿔놓고요.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툴 패널 하단에서 검정 흰색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걸 바꿔주세요. 전경색은 흰색, 그리고 배경색 검정으로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 주시고, 이거 방사형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 주세요. 오파시티만 여기서 60%로 이렇게 지정할 건데요. 레이어 마스크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쉬프트키 누르고 이렇게 45도 각도로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제대로 지금 안 나온다면 그라디언트에 지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다시 한번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라디언트를 몇번 하더라도 여기를 출력 형태하고 맞게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파일 1급-14번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이번엔 이 셀렉트 툴을 사용하는데, 다른 거 기존에 여기 위쪽에서 퀵이나 매직 이걸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재에서는 패스 툴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펜 툴도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좀 복잡한 경우에는 퀵 셀렉션 툴이나 매직 원두 툴 아니면은 다른 툴로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패스 툴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도 다른 거 쓰지 마시고 이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세요. 펜툴 선택을 하시고 위에서 영역만 지정할 거니까 패스 선택을 해주시고요. 필요한 영역을 모두 이렇게 따는 작업을 해보세요. 패스로 선택 작업 끝났다면 컨트롤 엔터 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택 영역으로 바뀌었죠? 컨트롤 C 하시고 이제 닫아주시고요. 그다음 컨트롤 V 해주시고 이제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크기와 방향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정 후에 다시 툴에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필요한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 밑에 가서 휴 세츄레이션을 선택한 다음에 컬러라이즈를 먼저 체크하고 이번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한200 정도 오도록 해주고요. 세츄레이션은 70 정도 오도록 해주면 파란색 계열로 보여질 거예요. 이 패널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시고요. 다시 레이어 위로 좀 올려주시고, 요거는 우선 1-14로 이름 바꿔놓을게요. 이1-14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게요. 여기에서 스트로크 선택해주시고, 여기서 색상 컬러로 되어 있는 거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이즈는 4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라디언트 클릭해서 왼쪽 아래에 색상값 입력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아래도 색상값 이렇게 지정된 걸로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나머지 그림을 불러오기 전에 모양 생성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툴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옵션 바 선택해주시고요. 그다음 쉐이프 모양 바꿔야 되겠죠? 심볼로 한번 가볼게요. 심볼에 이 삼각형 보이시죠?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정삼각형 그려질 거예요. 쉬프트 떼고 하면 그냥 삼각형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스타일 먼저 없애주세요. 그리고 색상을 지시된 값으로 바꿔서 해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쉐이프 1이 밑에 있네요. 위쪽 경계선으로 가져다가 제일 위에 오도록 해놓을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드롭 섀도우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너글로우를 선택을 해서 OK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J를 눌러서 하나를 더 복사한 다음에 무브 툴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시켜 놓고요. 두개 같이 선택을 할게요. 쉐이프 1과 쉐이프 1 카피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쭉 밑으로 가서 오른쪽에 휴지통 보이죠? 그 바로 왼쪽에 있는 거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요거를 실행을 해준 다음에 무브 툴로 살짝 내리고 옆으로 이동을 시켜 놔 보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플립 버티컬을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위치를 맞춰주세요. 완료했다면 엔터키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일 첫 번째 여기에다가 이제 넣을 거예요. 컨트롤 클릭을 해서 이 쉐이프 1 레이어로 가 있는 상태에서 1급 15 파일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A, 컨트롤 C 한 다음에 바로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위치 여기에 정확히 안에다가 출력 형태처럼 맞추기 힘들죠? 그러니까 쉐이프 1과 레이어 1의 경계선에서 미리 Alt 클릭을 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T를 하신 다음에 위치 조절해 주시고 크기 조절해 주시고 회전이 필요하다면 회전까지 같이 해주세요. 완료로 엔터키 눌러주시고요. 필터에서 아티스틱에서 버스터 엣지를 실행을 해서 OK 해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를 8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다시 무브 툴 상태에서 오른쪽 이 삼각형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럼 쉐이프 1 카피가 선택돼 있죠? 1급 다시 16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 해주시고 닫고 컨트롤 V를 해주세요. 다시 여기도 똑같이 쉐이프 1 카피와 레이어 2 사이 경계에서 Alt 클릭을 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과 회전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존탈까지 이렇게 해서 모두 맞춰주세요. 완료되었다면 엔터키 눌러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노말되어 있는 이 블렌딩 모드를 컬러 번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꿀벌이 나타날 삼각형 컨트롤 클릭해주시고요. 다시 파일을 1급 다시 17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컨트롤 A,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역시 닫고 컨트롤 V를 하시고 레이어 1 카피 3과 레이어 3 사이를 Alt 클릭을 해서 클리핑 마스크 해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랑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완료되었다면 역시 엔터키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여기 박물관 안에 보이는 느낌표, 이건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할 건데요. 우선 컨트롤 클릭해서 삼각형 여기 레이어로 오도록 해주시고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해 주세요. 쉐이프 레이어 선택, 그 다음에 쉐이프 모양 바꿔야 되죠? 여기에서 심볼로 가서 OK 해주시고 해당 모양 찾은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건 없애야 되겠죠? 없애주시고 색깔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쉐이프 2는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선택해서 사이즈 1픽셀, 색상은 흰색을 선택을 해서 OK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 조절해야 되겠죠? 무브툴 한 다음에 컨트롤 T 누르고 크기랑 위치 조절해 주세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쉐이프 모양만 바꿀게요. 여기에서 네이처 선택 OK 그리고 풀립 모양 선택을 해서 이쪽에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주세요. 아까 느낌표와 방금 만든 이 레이어들 위쪽으로 끌어다 올려 놓을게요. 그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이 플립 있죠? 이것도 다시 커스텀 옵션 바에서 스타일 있는 거 없애 주시고요. 색상 값 바꿔 줄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베블 앤 엠보스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 주세요. 이제 펜 툴로 모양을 만들 거예요. 쉐이프를 직접 만드는 건데 위에서 이 쉐이프 레이어 선택되어 있게 해주시고요. 보통 이걸로 되어 있으면 현재 쉐이프 툴 상태죠. 이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되어 있는 게 그러면은 여기에 추가로 만들어지니까 반드시 이 사각형만 되어 있는 선택 영역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스타일이랑은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하도록 할게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스타일을 없는 거로 설정을 해 줄게요. 그리고 색상값 입력을 해서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있죠? 이너 섀도우라는 거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K 그리고 오파시티 지정해야죠. 60으로 입력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J를 눌러서 하나를 더 만들었죠? 이번에는 무브 툴 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 주시고 회전과 위치를 밑으로 조금 내려서 바꿔주세요. 이제 패턴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파일에서 New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는 40에 40으로 해주는데요.
여러분들이 패턴의 크기는 얼마나 돼야 되는지 여기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죠. 자, 다른 건다 똑같아요. 그런데 백그라운드 컨텐츠가 화이트가 아닌 트랜스페어런트 해가지고 투명하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투명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눈금 좀잘볼수 있게 이렇게 확대해서 볼수 있게 해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모양을 만들죠. 쉐이프 레이어 상태에서 여기서 쉐이프 모양을 찾는데 여기 지금 이게 안 보인다면은 여러분은 여기서 애니멀에서 찾으시면 돼요. 선택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대충 만들어주세요. 자, 만들어주고 여기에 지금 스타일이 지정돼 있죠. 스타일 없음으로 해주시고 색깔 바꿔주셔야 되겠죠. 컨트롤 J를 눌러서 하나를 더 만드세요. 그다음 무브 툴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정도로 이동을 시켜놓고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다른 걸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 오너먼트 선택하시고 여기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달팽이 밑에 이런 거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색상 값을 다른 걸로 두 번째 나와 있는 값으로 바꿔 주시고요. 여기 밑에도 있어야 되겠죠? 컨트롤 J를 눌러서 다시 무브 툴로 이렇게 밑으로 이동을 시켜 놓으세요. 그다음에 이거 색상값 커스텀 쉐이프 툴 옵션에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에디트 디파인 패턴 하려고 하면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을 클릭을 해줘 보세요. 여기 회색 부분 클릭해주면 검은색 실선이 안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에디트 디파인 패턴을 실행할 수 있어요. 달팽이 모양이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이제 이거는 닫아주시고요. 기존에 작업하던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작업해야 되는데 제일 위에 레이어에 우선 가 있어 주세요. 제일 위에 레이어가 패턴이 나타날 레이어죠. 만약에 그게 아닌 다른 레이어가 제일 위쪽에 있다면요. 무브 툴에서 여기에 컨트롤 클릭을 이렇게 이미지에서 해주면 현재 이 레이어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패턴이 들어갈 빈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필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유즈 패턴, 커스텀 패턴은 이렇게 방금 만들었던 패턴을 선택을 해줘요. 블렌딩 모드는 노멀, 오파시티 100%,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거 체크 안한 상태로 해주셔야 여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윗부분은 이게 패턴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쉐이프 4 카피와 레이어 4 사이 경계에서 Alt 클릭을 해서 여기만 나타나게 해주고요. 여기 오파시티를 7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문자 입력할게요. 여기 도둠 폰트 돼 있죠? 그 다음에 16 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여기에다가 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왼쪽 정렬로 해 놓을게요. 위치 맞춰 주시고, 그 다음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2픽셀로 사이즈 지정해 주시고, 색깔 흰색으로 해 주시고, OK를 눌러 주세요. 나머지 세 개도 모두 동일하니까 컨트롤 J를 눌러서 글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글자 바꿔주세요. 이번엔 작은 글자예요. 클릭하고 글자 입력을 해주시고요. 블록 설정 해주시고 글자 12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글자 색은 흰색으로 바꿔서 만들어주시고요.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 선택해주시고요. 그 다음 아크 선택해주시고 밴드는 마이너스 40 정도 지정하고 OK 눌러주세요. 글자 입력 나온 후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회전시켜 주시고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세요. 사이즈는 2픽셀 지정해 주시고 필 타입 그라디언트 선택. 그리고 앵글은 0도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라디언트 클릭한 다음에 왼쪽 아래는 더블 클릭해서 색상 첫 번째 값,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하고 색상값 입력해 주시고 OK를 하고 OK를 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변경된 거 보이죠? 다시 텍스트 툴 선택해 주시고요. 글자 먼저 입력을 할게요. 블록 설정해 주시고 글꼴 궁서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7포인트, 그리고 색상 따로 지시 안돼 있죠? 바로 이 상태에서 와프 텍스트 실행을 해 주세요. 그리고 모양에 맞게 스타일을 선택을 해 주세요. 여기 벌지 선택해 주시고 밴드는 30 정도로 해 주면은 이게 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 OK를 눌러 주세요. 위치 조절하고 글자 입력 상태 밖으로 빠져나왔고요.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해줄게요.
여기에서 스트로크 먼저 해줄게요. 스트로크는 선이 2로 되어 있죠. 그리고 색상은 모두 다 3이네요. 3, 6개 입력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3개 색상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해서 여기 50%에 클릭을 하나 해서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3가지 색깔 있는 거 선택해서 이 순서대로 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입력해 주시고 가운데 더블 클릭하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더블 클릭하고 입력해 주고 보여지는 각도는 90도 상태로 바로 OK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문 입력하면 되는데요. 클릭하고 글자 먼저 입력해 주세요. 블록 설정해 주시고 에리얼 글자 찾아볼게요. 그리고 레귤러 상태에서 18포인트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글자 색깔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주시고요. 와프 텍스트 실행해서 스타일을 라이즈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호리존탈 상태에서 밴드 50, 그 밑에 마이너스 30으로 지정해주시고 OK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치 맞춰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글자 레이어 클릭해서 빠져나오시고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 선택해 주시고 이 픽셀에 색상 입력해 주시고 OK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출할 파일 저장해야죠. 우선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Save As 누른 다음에 포맷 JPG로 바꿔주고 제대로 된 제출용 파일로 JPG 저장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 끝나면 이미지, 그 다음 이미지 사이즈에서 60에 40으로 바꿔서 OK 저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두 개의 파일을 저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출할 파일들 다 요거 확인해 보시고 이 참고 파일들은 필요가 없죠? 각각 이네개 파일들은 제출 다 끝났다면 이거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기출 유형 문제 2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